없다. 아, 온다. 에구라, 그냥 들어가자. 안녕. 뭐 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죠 뭐. 거기서 들키지만 않았어도 더 버틸 수 있었는데. 뭘 버텨, 살아야지. 어? 여긴 뭐지? 너 알고 있니? 요괴가 이 마을을 노리고 있대. 이 시대에 요괴라니 말이 돼? 완전 웃긴다니까. 어? 뭐야? 너 왜 진지 먹는데? 칼칼 송이는 세 마리 정도. 뭐야, 요괴 이름은 너 어떻게 알고 있어? 요괴 안 믿으면서. 저기요. 갑자기 뭘 지. 어? 야, 진심이야? 어, 칼칼송이가 진짜 있을 리가 없잖아. 왜냐면 칼칼송이는 지금 내가 만드는 이름이거든. 뭐 하는 애지? 여튼 이거 반복해네요. 이 노란색 깃발은 여러 번 할 수 있는 퀘스트라고 들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뭐 하고 있었냐? 하천부지에서 거북이 찾자고 했지. 거북이 찾다 보니까 왜 은행에 왔지? 오! 아, 참 위험하잖아. 주인공 치웠으면 바로 엔딩 간다고, 이거. 배드 엔딩. 빵 사가자. 베이글 빵은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살 게 아닌 것 같은데. 퀘스트가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고요. 아, 아저씨가 아니잖아. 아저씨 비켜요. 매기 아저씨. 역시 생선 가게엔 없겠지. 어디 낚시 잘하는 사람 없으려나. 의외로 너 같은 아이가 잘 잡기도 하는데. 아저씨가 잡으세요. 낚싯대 없게 되면 말하렴. 낚고 싶은 물고기가 그런 낚싯대. 그 낚싯대를 어디서 얻는지를 지금. 어? 뭐야? 집안향이 있네? 물고기가 먹고 싶다냥. 물고긴 참치가 최고다냥. 야, 아무거나 준대로 먹으면 안되냐 너? 고급 참치 쓰란 게냥. 그것도 그냥 참치다. 고급 참치살? 야, 사오면. 우와, 무서워. 사오면 될 거 아니야. 고양이가 배만 불러가지고. 없어. 안 팔어. 팔지도 않는 걸 막 사오라고 시켜. 나중에 그 뭐냐, 그거 할 때 갑시다. 저거는 낚시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가야겠다. 여기 이거 해보자. 의미 없잖아. 어, 못 가는데. 오이씨 차. 요건가? 아, 이거 그 지리 짜는 그거 아니야? 아니 아니네. 처음 보는 애네. 웃기잖아를 발견했다. 네 모습이 웃기잖아다, 야. 깔깔깔깔깔깔. 아, 무력으로 입을 다물게 해야겠네 이러는데. 뭐야 얘. 웃기잖아 무리가 나타났다. 어이씨. 어디 무력 행사하려고. 어라 맴맴. 맴맴들이 겁났어요 진짜. 끝났어 벌써? 맴맴갑 갓맴. 일주일밖에 못 사는 애가. 샌드위치 3개. 강한한 얘기는 나의 사랑은 담은 선물을 주겠어. 흔히 얻는 아이템이네요. 네. 오랜만에 저기 나가볼까? 정글 헌터.
교환할 거 있나요? 우리 메뚜기가 좀 쌓였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우리 지금 뽑기로도 나오던 것들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낡은 팔찌나 뭐 이런 것들이 1등급 소고기. 아, 여기 있다.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 참치를 3마리 잡아야 고급 참치살 하나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돼? 참치 하나 교환하고 나머지 두 마리는 어디 가는데? 이씨, HP를 엄청나게 회복 막 이런 거를 갖다 줘야지. 갖다 줘야지만 된단 말이냐? 퀘스트가? 배가 불렀네. 배때기가 불렀네 진짜. 낡은 팔찌. 이거 무당벌레가 하나 더 있으면 되긴 하는데 이미 많이 갖고 있어. 상남자의 팔찌 이런 거 좋아 보인다. 징이 달린 팔찌. 당장 바꿀 만한 건 없네요. 속도 50마. 미역구리 양 전용. 대단한 게 없네요. 나중에 낚시를 좀 하게 된다면 모를까. 아들이 곤충 씨름 대회에 나가기로 되어 있어. 아빠가 여기서 그래 곤충 사러 오셨다. 강한 곤충 잡으러 가는데 쉽지 않더라고. 뭐가 필요한데요? 장수 풍뎅이란다. 곤충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니 엄청 세겠지? 한 마리 잡아주렴. 아, 그렇지. 너는 희귀한 생물이라는 건 아니? 이름 뒤에 별이 붙은 생물은 굉장히 희귀한 것이라고 하더구나. 혹시 그런 걸 잡아와도 나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렴. 아, 그런 의미에서 못을 박으신 거예요? 애한테 주는 그 애정이 그거밖에 안 되시나 보네. 희귀한 걸 주고 싶지 않아? 아저씨? 아니 뭐? 왜냐니? 그래도 그럴 것이 레어잖아. 그런 걸 받아버리면 미안하잖니. 애한테 좋은 거 주시죠. 평범한 장수풍뎅이로 부탁한다 이러고 있고. 네.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네요. 아저씨 왜 따라와요? 흙냄새를 좋아한다. 이 점원이 꿀 팔던데 좀 많이 사놓는 게 나을까? 근데 비싸. 이거 한 10개쯤 사놓으면은 곤충 하나 확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놓긴 합시다. 아마 근데 그냥 진행하다가도 얼어졌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띵동. 자, 그 도깨비 때문에 잠깐 흐지부지됐지만 일단은 거북이 있는 데로 가보죠. 거북이, 거북이. 빨리 고레벨이 돼야. 잠깐만, 그 뭐냐, 가이드가 없네? 아무 하천부지 가면 있는 거야? 낚시한다. 낚싯대. 어라, 넌 낚싯대 없니? 아니, 이 자식이 얻는 법을 알려줘. 초등학생이 낚시하고 있네. 이거 나도 하고 싶다. 낚싯대. 어? 여기 좀 있어요. 이 꽃이 매우 수상해요. 이거 쓸데없이 큰데 이 꽃. 접시 거북을 발견했다. 거의 꽃이나 차이가 없는데? 얘네요, 우리 필요한 애가. 우리 셔틀시킬 애가. 이 요괴는 접시 거북. 접시 거북 요괴랍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당신들은 제가 보입니까? 정체가 뭐예요? 루파파 아닙니까? 아, 그 비 오면 피차는 그 더러운 그거요? 사실은 이번에 있을 수영대회를 위해 이 강에서 맹물놀이를 하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너무 집중해서 밥을 먹는 걸 잊어버렸지 뭡니까? 밥 내놓으라고? 다시 말해서? 아, 배고파. 생선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잡아와. 그 눈으로 쳐다보는 건 뭐야? 아, 생선이라도 먹었으면. 하지만 배가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굶어 죽겠다. 누구라도 잡아다 주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 텐데.
아예 대놓고 요구를 하네요. 민호님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 그렇게 말해도 나한테 낚싯대가 없는걸. 낚싯대가 있으면 잡아다 줄겁니까? 벌떡 일어나는거 봐. 그럼 결정됐네요. 이 낚싯대를, 낚싯대는 있는거야 너? 붕어를 3마리 잡아다 주세요. 한 마리도 아니야. 뻔뻔한거 봐. 낚싯대를 입수했다. 여기서 나오네요 낚싯대가. 희귀한 놈은 됐어요. 평범한 붕어 3마리가 좋아요. 희귀한 건 왜 이렇게 싫어해 애들이 다. 부탁을 하러 왔는데 도리어 부탁을 받아버렸군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왜 그것도 3마리야. 한 마리도 아니고. 저기 바닷가에 있거든요 붕어. 근데 이번에는 저기 있다. 아 물고기는 떡밥으로 하는 거구나. 세시방향에 눌러볼게. 세시방향. 세시. 셋이 절대 안 걸려. 붕어를 잡았다. 오야 팔팔한데. 레어한 붕어도 있어? 어? 이건 붕어가 아닌데? 어딜 도망가. 12시 12시 12시에 하면은 12시 안 잡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한 10시 방향쯤에서 눌러볼게요. 어? 이번에 정직하게 또 10시가 걸리네? 집어대로네 그냥. 양심요괴가 모두 양심을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역시 요괴짓이었네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할 리가. 다 요괴 탓이야 이게 다. 애들의 동심 있는 세계는 어디 가고. 애들용 게임 아니었어? 요괴의 기운이 느껴진다. 물고기 요괴 말고. 아 너 싫어. 콧물새잖아 이거. 콧물새. 요괴의 기운이. 아니 무슨 물고기보다 요괴가 더 많아. 아이 진짜 이... 또 콧물새여라. 요괴를 잡아서 생태계를 좀 빨리 유지시켜야겠어 이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야 이건 뭐 이렇게 게이지가 장어 같은데? 9시 아! 얘는 쉽다. 얘는 한 7시. 오케이 이 정도야 뭐. 붕어 한 마리 더. 이걸로 붕어 3마리네. 7시. 아니다 7시가 아니에요. 이건 한 1시 2시쯤에 저 위에를 노리면 되겠다. 좀 너무 빨리 노는데. 빨리 눌렀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누르면은 살짝 앞으로 가네요. 여튼 붕어 3마리 잡았다. 근데 낚시가 더 하고 싶어. 기왕 잡는 거 더 잡자. 3시. 오, 잡은 걸로 쳐줘? 오케이. 눈금이 좀 느려져야 돼. 9시. 대략 약간 빨리 누른다고 생각하고 누르면은 약간 앞으로 가네요. 또 있어 뭐가? 또 있네? 붕어 천국이네 여기.
야, 붕어 많이 잡았다. 오늘 밤은 붕어탕이야. 매운탕 먹자, 매운탕. 자, 가져왔어. 감히 인간을 부려먹고 이. 이제 한 개예요. 얼른 생선 먹고 싶어요. 잡아왔어. 자, 받아.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하나로 만족해라. 이. 오, 저렇게 잘 먹다니. 어지간히 배가 고팠었나봐요. 아, 잘 먹었다. 사실은 초밥을 더 좋아하지만 어쩌라고. 인간 중에도 친절한 녀석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녀석? 덕분에 다시 힘이 나요.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요. 전 은혜 갚는 거북이에요. 거북이냐 너? 난 수영을 잘한 요괴를 찾으러 왔어. 물건을 찾고 싶은데 도와줄래? 뭐 그 정도 일이라면 누워서 떡 먹깁니다. 잡시가북. 잡시가북. 닉네임 붙여줘야지. 물통사랑. 물통 메고 다녀서. 머리그릇.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가네요. 접시군. 산책거북. 넌 그냥 초밥이 해라. 초밥 좋아한다며. 그냥 초밥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초밥몬. 초밥거북. 초밥거북. 접시는 무슨 이씨. 접시 닦기 해버릴까. 접시 닦기. 접시 닦기. 접시나 닦어이. 뭐야 이거. 된거야? 그냥 닦기가 된거 같은데? 에? 접닦. 접닦이. 접닦이. 너 이름 접닦이다. 됐어. 접다가. 어딜 인간님을 셔틀 시키고 있어. 이 건방진 접시 닦기. 이거 접시나 닦고 가서. 센가? 애 자체는 쓸만한가 모르겠다. 일단 잠깐만 접다기는 찾으라고 하고 있고, 우리 저거 합성 저거 해봅시다. 어? 뭐야 꼬맹이잖아. 내 얘기나 듣고 가야. 이 안짝이는 저때 겁나게 무섭단께. 근데 너 그 무엇이냐, 요괴 퇴치를 잘할 것 같은 얼굴인디? 아따, 인생 살다 보면은. 어쩔껴? 쓰러트릴껴? 나불알몸은 3마리 정도 어때요? 나불알몸 여기 나와? 나불알몸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다 아니다. 그래, 애당초 S랭크 여기 그거잖아요. 근데 내 기억에 여기 D랭크면은 갈 수 있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였나? 아니네. 어딘가 D랭크 봉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디였더라?
다음에 오자. 잘 모르겠다. 아니 온 김에 퀘스트를 하고 갈까? 요괴 할멈 3마리? 아직까지 일도 아니지 뭐. 여긴가 보다. 어 여기다 여기. 뭐냐 여기? 좀 세 보이는데 얘? 투구 귀신 황멍이. 어 처음 보는 애도 투둥이네. 황멍이 귀엽다. 닭꼬치 힘내. 꼬치 풀파워. 훌쩍. 아 그림 그림. 미미미 미미미. 영감 죽어요. 영감 위험해. 핀, 핀, 핀. 어쩌지? 전유술. 아이템 먹어라. 아. 맞아, 아이템 매기면 깜빡했어. 이 방송에서 스트리머가 시청자에게 훈수를 둡니다. 제가요? 반대가 아니고? 왜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시죠? 하여튼 얘네를 잡는 게 아닌데. 황멍이 귀엽다. 황멍이 잡고 싶다. 황멍이 잠깐만. 황멍이 카레빵 좋아해? 저 고마워요 이러는데. 아 귀여워. 소가 컨셉인가봐. 얘 이름이 멍인데? 소? 리펀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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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케이. 뭐겠지? 카레빵 먹였으니까? 어때? 안 오네. 야 카레빵 먹고 날랐어 이. 먹튀네 이거? 완전 먹튀잖아. 요괴할 몸에 U자도 안 보이는데? 갑옷 귀신? 어 아까 걔랑 다른 애죠. 어 좀 세 보이는데? 먹어. 그리고 이거 먹어. 이건 덤으로 먹어. 서울대. 바람애미. 안 죽어요? 겁나 센가 보다. 안 죽는다. 빨간색 또 있고. 어? 저 할멈이다. 나불 할멈. 카레빵 줘봤자 뭐 들어오지도 않고. 씨. 언니 언니 한번 먹여줘. 언니 입 무서워. 아, 아이 젠장을. 좋아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는 거지. 좋아하는 거 안 줘도 뭐 설마 뭐 먹을 거 줬는데 싫어 뭐 더 싫어하거나 이러겠어요. 아 근데 진짜 안 들어온다. 좋아하는 게 이게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카레빵인데?